제가 한국 음식 준비를 했는데 이 와인 왜 이렇게 많아? 모를 수가 있어? 한국에 10년 살았는데? 와인 이야기 보조. 보조. 오늘은 야니스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음식 준비를 했는데 매일매일 먹는 음식들이긴 한데 페어링하기 되게 어려운 음식들이에요. 할 수 있어?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해야 돼요. 렛츠고! 네, 렛츠고! 자, 어디부터 시작할까? 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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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게장, 크랩 소이소스 베이스! 크랩 소이소스 베이스! 그러면은 첫 번째 프랑스 가장! 프랑스 가장! 렛츠고! 예. 간장게장 첫 번째 여기 있어. 가성비 68,000원짜리 68,000원 가성비야? 아 그래. 간장게장 비싸. 아 간장게장 비싸. 그러면은 프리미엄? 프리미엄. 프리미엄 재밌는 거 모졸리 빌란쉬 샤도네 100%입니다. 이거 6만... 샤도네 좋지. Yeah, 네. 2019년 아마도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 나중에. 안 먹어봤어? 아 이거 안 먹어봤어. 그 간장게장 샤도네 좋아요. 자, 예. 햇반의 김. 햇반의 김. 내가 어제 먹었어. 어제 먹었어? 예. 김 안에 조금 참기름. 참기름 있지. 그럼 신기한 하나 있어요. 참기름 페링. 참기름 페링? Yes. 참기름 페링, let's go. Yes. 포트. This one? 하나 골라. 네. 제일 싼 거 이거 this one white pot dry not sweet dry dry 네 focus 참기름 참기름 focus and white pot 포트는 한번 오픈하면은 keep all up no problem 정말 오랫동안 keep 할 수 있는 그거 네 냉장고 안에 room temperature no problem 좋다 그리고 햇반에 김 먹을 때 만취될 때까지 술 먹을 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드시면 한 투잔만 먹고 뭐 보관 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술이에요 No problem 자 야니스 넥스트는 진짜 어려워 네 고등어 조림 15,000원짜리 고등어 조림 그럼 이거 좋아 하나 있어 랑드쿠시옹 지역입니다 랑드쿠시옹 320 어디 있어요 여기 와인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15,000원 뚝뚝뚝 비싼 거 하나 골라도 돼? 그럼 비싼 거 하나 있어요 내가 진짜 너무 좋은 지역 렁덕 지역입니다 320 320 above the ocean 이거 진짜 옥수수 맛이 나와요 진짜? 네. 매운 거를 다 잡아준대요 이 와인을 옥수수 네. 맛이 나고 되게 신기하네 너무 신기해 그 우리 식당 많이 썼어요 똑같아 생선 구이 페링 with 진한 소스 그럼 이거 refreshing good texture 이거 진짜 좋아 자 I'm not ready 쉬운 걸로 선지 해장국 쉬워 easy 선지는 is blood boiled blood 몰라? 알지? 선지 한번 보여주세요 선지 해장국 몰라? 선지 해장국 모를 수가 있어? 한국에 10년 살았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그러면 이거 내추럴 와인 한번 궁금해서 내추럴 와인 좋지 내추럴 와인 첫 번째 페어링 아마도 조금만 비싸 거기 버건디 아래 모졸레 지역 오케이 모졸레 지역 가메 가메 도멘틸라도 아마도 트윈 Let's go 역시 다시 프랑스로 왔어요 네 야니스 여기 왜 왔어? 왜 왔어? 가메 가메 본점 여기 있어 가메 가메 그 원래 옛날에 10년 전에 가메 많이 안 비싸서 아, 그래서 컵창이 인기 많았어요. 여기서 시나 건크루 모졸레 도멘틸라노 추천 뭐 9만 10만 원. 가메 본좀 조금만 내추럴 스타일이 좋아요. 그 블러드 블러디 그다음에 숲 레드 와인 연하게 부드럽게 애니멀 향 나와요. 꼭 10만 원짜리 가메 아니어도 저렴한 거 있으면은 선지 해장국이랑 어울린다 이거지. 네. 오케이. 자, 다음 음식으로 갈까요? 자, 선지 해장국 하나밖에 추천 안 나왔어요. 네. 야니스 살짝 실망했네.
청국장. 청국장. 오, 좋아. 청국장. 자, 청국장 요즘 한 10,000원? 10,000원? 10,000원짜리 청국장. 청국장. 청국장 내가 아르헨티나 가고 싶어. 말베크 보고 싶어. 말베크지. 이겨내야 돼. 예. 그러니까 와인은 치면 안 되니까 좀 센 네. 걸로. 예. 아르헨티나 좋다. 아르헨티나 가자. 아르헨티나 가자. 11,800원. 왜 말베크 추천, 그 왜 말베크 픽업 했어요? 픽 했어요. 말베크 진하게, 떫어. 그리고 향이 좀 세요. 어. 그리고 맞아, 잘 맞아. 밸런스 잘 맞아? 밸런스 잘 맞아. 그다 똑같아. 내가 추천 어떻게 추천해? 비주얼 먼저. 청국장 색깔 어떤 색 나와요? 오렌지색, 약간 진한 색깔 나와요. 된장찌개 더 진해요. 그리고 여기 말베크, 떫어, 과일 나와요. 아마도 잘 맞아요, 이거. 어, 아르헨티나. 그리고 가격 11,800원. 그럼 가격 괜찮다.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페어링, 야니스.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먹기 제일 힘들어하는 음식이 뭐야? 아니, 그 피쉬. 피쉬? 드라이, 숙성. 아, 그 이름... 홍어, 홍어. 홍어? 홍어. 홍어? 홍어. 그래서 좀 오래 숙성 오래된 홍어랑 같이 페어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스모키네스 힘 필요해요. 호주 가자. 호주 가자. 호주 시라. 시라. 저번에 앤톤 같이 먹었어요. 바베큐 와인. 아 레드 와인을 골랐네. 레드 와인. 왜 레드 와인이야?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내가 이 와인 홍어 나와요. 페먼티드 숙성 진짜 냄새. 오, 나 힘 필요해요. 힘 필요해. 그러면 시라하고 아니면은 재밌는 페링. 그 저번에 페링 그 추천했어요. 가미. 내추럴 와인 가미. 내추럴 와인 가미. 페먼티드 같이 잘 어울리고. 솔티네스 이 가미 거기서 묵은지 향 좀 나와요. 솔티네스 앤 아시디티. 그럼 바탕 할 수 있어. 네, 여러분 오늘 음식을 페어링 해줬는데 그 중에 제일 보고 싶은 거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야니스랑 저랑 그리고 뭐 게스트 초대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인 적당히 드세요. 사랑해. 여러분 페어링 좋은 와인으로 하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니스? 여기서 성수동 섹션 두 개 있어요.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여기 있고 할인 20% 30% 할인 있어서 왜? 여기서 라벨 디메즈 있어. 여기 라벨즈 라벨 라벨 다 디메즈. 여러분 라벨만 디메즈. 와인 안에 맛있는 와인 맛이 똑같아. 맛이 똑같아. 이거 안 사면 사실 바본 것 같은데. 네. 좋아 여러분 이거 추천드립니다. 네. 편하게.